Nice Game TV.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닉스와 함께하는 은밀한 여행교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아 호사디움이 열린 이후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온 건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영태형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죠. 저 인사 안 했는데. 아 인사 안 했는데. 오늘 은밀한 여행교수 선생님.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푸바장입니다. 어차피 시끄러워. 옆에 다른 회사 일하고 있어요. 좀만 조용히 해주세요. 다 퇴근하면 그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짜고 한 거 아닙니다. 네. 네. 아 푸알 형님이 직접 이 먼 거리를 지하철을 타고 네. 힘든 여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직접 오셨습니다. 네. 아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길치라서. 네. 길치가 아니더라도 저희 회사가 좀 구석진 데 있어서 찾기 쉽진 않아요. 아 사우나 때문에 겨우 찾았어요. 그 지하 사우나 있잖아요. 아, 문 닫았어요. 아 그래요? 네. 홀스님이 운영하신 건가요? 아니 아니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사기치고 갔어. 아. 동수 형도 이렇게 팔먹고 그랬어. 오늘 영태 형과 함께 해볼 텐데 사실 음량이 요새 그동안에 다이아 고수들 이런 분들을 주로 모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본인이 뽑힌 이유 본인이 사실 네. 어울리지 않잖아요. 딱 보면 어울리지. 저는 계속 거절했어요. 나 왜 나가냐. 아, 거절했어? 예, 호수님이 막 나와달라고 해서 금장 이제? 왜? 아 금장 이제 거절했어요 이것도? 아니 왜 나와야 되냐고 제가. 근데 형이 사실 인간 승리잖아요. 네? 예전에 심해 3대장 네. 말도 안 되는 그 뭐죠? 뭐 말도 안 되는 막 심해 100m 막 이런데 얼굴만 빼꼼 내밀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금장까지 올라오셨잖아요. 네. 사실 그 형만의 비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게임으로 직접. 직접. 네. 사실 제가 그게 중요하고 저는 저랑 그 홀스 형이 실버라서 올라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실은 그 동안은 좀 고수들 플래티넘이나 네. 좀 다이아 고수들을 위한 방송이었다면 오늘 방송은 진짜 실론지들을 위한 금장 올라가는 방법.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들의 옆집 형 같은 우리 영태 형님께서 직접 네. 알려드릴 겁니다. 네 알려드릴 수 있겠죠. 빠르고 준비하셨던데요. 개인 방송 보니까 이것저것 막 응겨 나간다고 막 연습하시던데요. 시바나 연습하고 막 하시던데.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뭐 한번 다 졌어요. 다 져가지고 보여드릴 게 없는데 어떡하지. 아 근데 영태 형 정도면은 제가 네. 개인 방송 제가 영태 거 진짜 많이 보거든요. 네 보면 진짜 배울 점이 있어요. 근데 그 당근님 개인 방송 하는 거 봤는데 다르던데 그냥 저랑. 제 멘탈이 조금 네.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아까 전에도 단방놀이인가 뭐 하시던데. 아니 근데 그건 컨셉이고 실제 네. 제 성격이 그렇진 않거든요. 왜 제 오기 전에 갑자기 하시는 거죠? 머리도 이상해. 머리도 원래 아, 네. 원래 머리도 아니고 저보다 키 커 보이려고 머리 띄우셨는데? 아 근데 봤는데 영태 형이 저랑 키가 비슷한데 영태 형이 저랑 훨씬 커요. 제가 더 큽니다. 딱 봐도 한 5cm 커요. 형이 167? 165예요. 165예요? 네. 그 160? 163. 5cm 크시다면서요? 2cm밖에 차 안 나는데? 어, 아, 운동화, 에이. 운동화. 깔창 안 끼셨어요? 안 꼈어요. 안 꼈어요? 네. 어, 왜 이렇게 커 보이지? 도토리 키재기라니. 159? 아니요, 163. 제가 이거는 군대 갈 때 이게 딱 한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줄어들더라고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치고. 공격하지 마! 영통이나 보라고! 이 새끼 와가지고 말이야. 사람이 너무 많이 왔는데. 좀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아무튼 오늘 은밀한 김 교수 우리 실론제들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태 형의 오늘 이제 제가 구성을 좀 말씀드리면 1분 영태 형의 솔랭 여러분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런 어떤 그 노하우들 솔랭의 노하우들과 함께 그리고 룬과 특성까지도 저희가 세심하게 왜 웃으시죠? 그러니까 아, 왜 웃어? 원래 룬 특성 다 보여주잖아요. 아 그럼요. 룬 네. 특성 다 보면서 저희가 가르쳐야 되는데.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요. 룸과 특성을 다 저희가 네. 습득을 하고 저 룸페이지 14장 넘어요 샀어요. 아, 예. 근데 룸페이지와 실력과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네? 제 20개거든요. 아 맞네. 필요한 룸은 제가 딱 짚어가지고 정확히 네. 알아보는 시간 1, 2부엔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3부에서는
저와 영태형이 함께 듀오를 한번 네. 이 자리에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에 이미 영태형의 그 질문을 받는 페이스북이 생겼어요.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거기다 질문 올려주시면 3부 막바지에는 그런 질문과 답변을 한번 해보는 시간. 영태형의 사실 방송 외적인 모습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영태형의 뭐 여러분들 좀 사생활 그런 것도 한번 캐보는 시간. 사전에 얘기는 안 됐어요. 근데 한번 캐보는 시간을 사전에 얘기하는 게 없더라고요. 예. 네. 아니요. 평소대로 하시면 돼요. 아 저희가 뭐 배우는 입장이라서. 알겠습니다. 네네. 캐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시겠죠?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은밀한 경기에서 빠질 수 없는 시간이죠. 준비되셨나요? 네. 뭔지 알고 뭐 준비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 팔라 그러던데요? 아 역시 방송 천재. 네. 저희가 사실 은밀한 경기 모습이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후원해주고 있는 제닉스 상품이 오늘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화면 넘겨서 오늘 어떤 제품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트 홈페이지 가시면 커뮤니티 통합 게시판에 공지사항에 일단 오늘 그 페이스북 아까 영태형에게 어떤 질문을 어디다 올리셔야 되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제니스 은밀한 경기에서 풍월량 공개 방송이 있어요. 네.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하단에 여기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 클릭하시면 벌써 질문이 한 5천 개 정도 올라왔어요. 아 정말요? 진짜요. 보세요 지금.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이거 끝인 것 같은데. 아니. 여기 댓글 더보기 하면은 아 그래요? 이게 왜 어디 있을 텐데 어디 있는데 네. 늘려나는데 어디 네.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잠시 후에 저희가 3부 막바지 한번 볼 테니까 네. 여기다 올려주시고요. 많이 올려주세요. 53개라고 하네요 채팅창에서. 아 그래요? 아 너무 정직한 네. 사람들 네. 여기다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질문 가져보는 시간 한번 나눠보고요. 오늘 어떤 제품이야? 오늘 또 영태형 오신다고 제닉스에서 기가 막힌 제품 준비했습니다. 아 대박. 진짜 다른 날은 원래 이런 제품 준비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특별히 그 에로의 개인 방송의 거의 뭐 황태자라고 볼 수 있죠. 영태형이 오신다고 해서 정말 기가 막힌 제품 준비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제품. 정말 궁금하네요. 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제품이에요. 화면 볼까요? 여러분들 네. 제닉스 판매 상품 요거 클릭하시면요 바로 여러분들 마우스 패드. 와. 아 박수. 야 진짜 이런 제품이었거든요. 아 컴퓨터 본체 이런 거 아니고.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마우스도 아니고. 왜냐면 마우스 패드? 본 컴퓨터 본체를 사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워하세요. 네. 패드는 대중적인 제품이잖아요. 아 속눈썹 치고 한번 구입해도 문제 없을 만한 제품이고. 네. 실생활에 가장 가까운 서민들의 제품 바로 마우스 패드. 5,200 완전 싸다. 완전 싸. 원래 9,300원짜리예요. 야 오늘 온다 5,200 된 거예요? 5,200 된 거예요. 영태 온다고. 와 이거 다 나눠주네 공짜로 여기. 아니요. 나라들지 않습니다. 아, 그거 아니에요. 나라들지 않아요. 네, 저한테는 네. 공짜로 하나 주죠, 그래도. 아, 영태 형은 제가 특별히 사비로 제가. 아, 됐어, 됐어. 아, 이거 좋은 거니까. 아, 이거 말 제품인데, 여러분들, 9,400원인데, 5,2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 뜯어볼까요? 네. 뜯어보세요. 네. 뜯어보면 아시겠지만, 장난 아니에요. 이 제품입니다. 설명서도 있어요. 마이스패드 설명서도 있어. 아, 진짜로. 설명서가 있어 이렇게. 와 진짜로? 뭐야? 난 무슨 노래 누구 무슨 데뷔 앨범인 줄 알았어. 설명서 있어요. 이거 마우스패드가 아닌데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거 사이즈별로 가격이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얼굴 한번 가려보시죠. 엄청 커. 아! 야 스팟! 안 찢어지죠? 야 대박이네 이거. 장난 아니야 여러분들. 와 이게 5,200원이야? 5,200원이에요. 이것도 5,200원? 아니 이거는 좀 비싸요. 크기에 따라 다른데 이거 5,200원. 이게 5,200원. 이건 얼마예요 그러면? 이거는 확인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래쪽 사이즈별로, 아, 사이즈별로 조금 가격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시중가보다 할인된 가격 여러분들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야, 가장 좋다. 중요한 게 이렇게 크기가 큰 거는요. 요 끝에 보시면 끝에 처리가 잘 돼 있어요. 끝 처리가. 아 박음질이. 박음질. 이게 한땀 한땀. 아 그럼. 요게 원래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네. 안 갈라져요. 야 이거 안 갈라져요. 저희 집 강아지 패드로 써도 되겠네요. 아, 장난 아니에요. 이거 이 탄력성 때문에 진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네. 팬티 고무줄 대신에 이거 쓰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 진짜로. 뭐 대신에? 팬티 고무줄 대신에 이거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건 좀 무리수인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아 진짜요. 그 엘리어 팀 감독님이 진짜 네. 그걸로 실제로 그걸로 아, 하실 정도로 진짜 이걸 세게 잡아당겨도 됩니까? 아 정말로 한번 잡아보세요. 네. 아 한번 해보세요. 네. 진짜로. 안 뜨지 안 뜨지라. 힘 줘. 이 정도예요. 장난 대박이다 아니고. 진짜. 장난 아니고 여러분들 보시면 저희가 게임을 할 텐데 지금 보시 아래쪽 살짝만 잡아주시겠어요? 저희가 마우스 패드가 없습니다 지금. 마우스 패드가 없어요. 오늘 이
제닉스 마우스패드를 가지고 직접 게임을 할 겁니다. 오늘 형이 만약 3승을 하잖아요? 이 마우스패드 덮기. 진짜로. 지면 어떡하죠? 지면 형 탓이지. 알겠습니다. 마우스패드로. 아, 설명서도 있네. 네, 직접 플레이를 할 거고, 우리 설명서도 있어요. 설명서까지. 아, 설명서가 영어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되고. 영어 공부되고. 야, 이거 아, 근데 이게 영어가 어렵지 않아요. 중고등학생을 그 정규교육 마친 분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 어려운 거.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지 좀 읽어볼까요, 여기? 예. 네. 어. 좋은 제품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메모리가 왜 나오지? 마우스패드인데? 컨트롤 써있더라고. 컨트롤이 늘어난다. 예, 아무 그런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할인된 가격 영태형 오신다고 특별히 저희가 말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많은 네. 부탁드립니다. 많이 사주세요. 아, 직접 플레이할 거니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한번 저 이거 뜯었으니까 제가 가져가도 되는 거죠? 아이, 그럼요. 네. 큰 거. 아이, 그럼요. 네. 이것까지 제가 드릴게요. 설명서까지 같이. 이거 아직 안 뜯은 거 뜯어야지. 알겠습니다. 정색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제품이에요. 아, 그럼요. 엄청난 너무 탐나서. 제품이죠. 네, 그럼요. 그러면은 아 사실 저희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네. 아, 그걸 안 보고 갔네요. 제가 너무 흥분한 바 영태형 봐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오늘 영태형 사실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영태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이 아주 굉장히 무슨 응교를 나와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신 실버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나올 거야? 아, 그러니까 형이 선생님이니까. 응교 나 선생님인데 이렇게 대우할 거야?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형이 한 명밖에 없어. 왜 다른 응교는 두 명씩 하던데. 아, 그러니까요. 예, 다들 바쁜 일 있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오늘 원래 아 긍정인데 무슨 여기 왜 나와? 하지만 이분의 업적을 보시면 여러분들 놀랄만한 업적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자막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자막 한번 보시죠. 뿅. 자, 오늘 선생님 이름 소화자면 김영태고요. 이름 김영태. 나이는 32살. 82년생 개띠시죠? 네. 개띠 네, 맞습니다. 개띠. 개띠 맞고요. 멍. 현재 고1도 OT요? 0점이십니다. 제가 어저께 올리려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요. 이상한 사람이 듀오해가지고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0점인 건 맞죠? 네. 원래 10점이었는데. 아, 이거는 수고하시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원래 과거에 시즌2에 홀스 형, 불량 선생님과 함께 심의 3대장으로 네, 자리를 매김하셨고, 심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용왕님이라는 애칭이 있다. 네. 하지만 6월 28일 새벽 1시 918전의 랭크 게임 끝에 그토록 염원하던 금장을 달성하신 네. 심의 3대장 중에 심의 3대장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유일하게 금장으로 올라가신 네. 자력으로 솔로 랭크로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들. 야, 박수 받으니까 이상하네. 아, 대단하신 거예요. 네, 금장 그런 엄청난 분이세요. 프로게임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시즌2 때 레이팅이 언네이요. 그러니까 최하 그 나오잖아. 언네 700점까지 가봤어요. 700점. 네. 아, 여러분 700점에서 금장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거를 몸소 이뤄낸 분이고, 그리고 랭크게임이 무려 918점 끝에 900점 끝에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은교 선생님을 모셔도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네. 완벽한 그런 섭외라고 볼 수가 있죠. 네. 피지컬이 딸려도 어떻게 금장을 찍을 수 있는가. 아, 그런 게 중요해 사실은. 그런 걸 알려드릴. 예. 그렇습니다 생각이.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들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봤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리그나 이런 게임 중계를 하다 보면 김영태식 와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뭐 그걸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어떤 그 특별한 그 플레이에 대해서 고유명사가 된다는 건 이 LOL에게 굉장히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제가 한 획을 그었죠. 그렇죠. 아, 진짜예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다 통칭해서 김영태 씨 와드라고 해요. 네, 빚고든데 근데 사람들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 물론 흑역사도 있어요. 나이스게임TV가 인벤에서 일하던 시절에 나이스게임TV와 5대1 대전에서 뭐 거의 뭐 그림과 같이 이걸 지내라를 보여주면서 아, 그거요? 패배했던 뭐 그런 과거도 아, 완전 옛날 얘기까지 끊으시네. 아, 그런 과거도 있고 패배했던 네, 뭐 맞습니다. 과거도 있지만 정말 김영태 씨 와드라는 시대의 명 그런 업적을 남기시면서 현재 금장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위해서 또 팬분께서 직접 그 영태형을 위해서 만들어준 영상이 또 네, 클랩님이 아, 네. 개인 방송에서 맨날 트시던 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그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네. 그 영상 준비되면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팬분들이 너무 사랑한다. 뭐 저런 영상까지 곡걸로. 네. 정말 능력자세요. 네, 진짜로 잘 만드시고 그 병무다 삼각형은 뭐예요? 그거 원래 제가 간 다음에 피드스틱에 궁을 딱 쓰면 제가 같이 들어가려는 그런 속셈이었거든요. 어. 근데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진짜. 어제 그렇게 하기도 힘든데 억지로 하려고 했는 건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두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와드는 급한 마음에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키도 풀고 한번 해봤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력이시라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실수라고요. 아 실수. 네, 실수. 아, 일부러 하면 그치 웃긴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마지막 장면을 좀 네. 편집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 장면 제가 나오곤 했는데 사실 미드 빠져 졌어요. 제가 뭐 이겨버렸죠. 아, 저는 형이 미드 캐릭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때 졸렬하게 아 캐출리를 하시더라고요. 패배자는 말이 없는 거 모르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만현 작가님이 겨우 노예로 풀어줬더니 이것도 건방지게 아, 날뛰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오늘 제자임을 입고 네. 잠시 제가 선생님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옛날 주인이고요. 아 그렇네요. 선생이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잘 배우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 왜 수첩 같은 거 안 갖다 놨어요? 아 수첩이요? 네. 적으면서 배워요. 아니 다운로드마다 돌려보려고. 아 돌려봐야죠.
그 낮게 다운로드. 아, 컨텐츠샵에서 여러분들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실론즈 여러분들은 우리 영태형의 강의 반드시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영태형의 전설적인 솔랭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몰래 돌렸어요? 몰래 돌렸어요? 이거 볼 때 돌렸지. 네, 저격만 안 돼요. 몰래 돌렸습니다. 전렬하게 미안합니다. 네, 아, 전 안 돌리려고 했는데 당구님이 돌리라고. 아, 돌려야죠. 제 실력을 못 믿는 겁니까? 아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하죠. 네, 제가 아니라 프로테이랑 진짜 보여줄게요. 아, 같은 편에 트롤 걸리고 막 이럴까봐 제 영태형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딱 아무도 모르게 돌릴 수 있도록 저희가 네. 배려를 해드린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 캐릭은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막 기가 막힌 캐릭 나왔습니다. 제가 실론즈 분들도 네, 다 모두 다 캐리할 수 있는 아! 파워 캐리형. 아, 그럼요. 챔프 골랐습니다. 누가 봐도 진짜 캐리형 챔프고 내가 보기에 한타가 형손에 달렸어요. 이 챔프를 봤을 때. 제가 한타는 잘해요. 난전은 못해도. 내가 하는 말인데 그거? 어? 내가 하는 말인데? 혹시 계급이? 아이, 실버원. 맞습니다. 아, 실론즈들이 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화면 돌려주시죠. 네.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니터는 제가 제가 옮겨드릴까요? 바로 영태형의 주캐릭 중에 하나죠. 아, 무거우신가 봐요. 피들스틱 골랐습니다. 피들스틱 골랐습니다. 아, 피들스틱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힌 캐릭. 상대 정글을 랭가! 피드스틱이 한번 흥하면 완전 흥하고 망하면 완전 망하거든요. 네. 보통은 흥하시는 편인가요? 망하시는 편인가요? 반반이죠 뭐. 정말? 네, 60% 정도 나옵니다. 피드스틱 승률이 60% 이상 나와요. 오, 되게 잘하시는데요 그럼? 네, 이게 진짜 지고 있을 때도 한 발에 역전이 가능하고. 맞네. 네, 실론즈 분들이 미드 모이죠? 언제나 미드 모이잖아요. 아, 모이죠. 미드 모일 때 한타할 때 굉장히 그, 좋죠. 모였을 때? 네. 룬 세팅은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룬은 일단은 뭐였더라? 그 인맥 공략 보고 한 건데 까먹었네. 아, 인맥 공략 보고 했는데 주문력하고 뭐였지 저기 마관? 맞아 마관. 왕룬의 주문력 그리고 마관 마방. 아, 맞네. 네, 고정방어 이게 기본적인 AP. 거, 네, 기본적인 AP 세트. 정글이지만 얘는 공격적인 정글러기 때문에 선템은 뭘로 하세요? 선템은 도란닝으로 갑니다. 도란닝의 포션. 네, 룬이 특성이 유틸 라이즈 특성이거든요. 라이즈가 유틸로 많이 가잖아요. 구형 21? 네. 본 건 있으시네요? 피드스틱도 유틸로 많이 갑니다. 아, 피드스틱도? 네. 제가 또 이제 저 피드스틱 선생님이 또 있거든요. 누구요? 소현신님이라고. 얘 직장 동료인데. 아유, 맞네. 기억나요. 얼핏 기억났어요. 저를 가르쳐주고 떠났습니다. 또 먼 길을. 좀 무식하게 한 개씩만 하는 그런 분인데 피드스틱을 또 전수하고 또 떠났습니다. 근데 이걸로 굉장히 꿀을 많이 빠셨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근데 정말 도박수가 심해요. 만약에 이걸 골랐는데 망하면 그날 방송 접어야 됩니다. 풍원장님 뭐 하세요? 하면서 시청자들이 화내니까. 아, 그날 방송 망한 거고. 제일 자신 있는 캐릭 중에 하나인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 제일 자신 있는 캐릭은? 없어요. 아리 좀 잘하시던데요? 아니, 그 옛날 얘기고. 일단 탑 무무예요, 같은 템이. 네. 아, 지금 여러분들 오늘 제네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할인 판매 제품 마우스 패드를 직접 착용하시고 게임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패드를 찼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 패드를 사용하시면서 경기를 네. 진행하고 계십니다. 갑니다. 알만 이제 스마트키 안 쓰고. 네. 궁은 스마트키 안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포션 안 사시고. 소환사의 협곡에 네, 와드를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정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아, 상대가 네, 랭가기 때문에. 네. 이거 그냥 카정 당하면 졌어요. 그냥 불로 못 먹으면 끝장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불로 못 드시면 정말 힘든 경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스킬은? 첫 스킬은 당연히 뭘까요? W? 정답. 역시. 잘 아시네요. 예, 아, 좋은 제자입니다. 바로 안 찍으시네요. 아, 바로 찍으시네요, 그냥. 상황 보고 찍는 게 아니라 공포 찍고. 상황 봤잖아요. 아, 상황 본 거예요? 네. 이때까지 봤으면 안 오는 거니까. 괜히 뭐 생각. 아니 그리고 상황 볼 필요가 없어요. 공포 찍으면 망해요. 정글 못 돌아요. 맞네. 네. 더블 찍어야 돼. 딜할 때도 W고 1레벨짜리 밖에 안 돼. 인베르 와도 W고 네. 무조건 W. W 그냥, 스킬이 계속 흡혈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빨대를 꼽는 거고요. 왔어요. 왔는데요? 야! 말도 안 돼! 왜 웃으셔? 전멸! 아, 맞았는데 전멸이야!
전면 뺐어요. 아우 진짜 말일까 보다. 가등면 말고 전면 벽전면한 거 아니에요? 아 그 신경 안 씁니다. 에이비아가 애니비아가 누가 저 벽전면한 거 같은데? 네, 제가 키를 먹었기 때문에. 이야 퍼블이에요. 네, 아 대박 됐다. 근데 문제면 아 퍼블을 먹으면 지더라고요. 제가 잘 크면 져요. 아, 부담스럽구나. 네, 캐리가 안 되는 몸이라. 어 근데 탄무문데 지금 아직도 미개 있어요? 네 앞치가 많이 달았거든요. 아무 불쌍하네요. 이럴 때 탑을 가져야죠. 두 번째 스킬은 2를 찍습니다. 까마귀 폭풍 빠바바박 하면은 죽으니까. 까마귀 폭풍이 아니라 뭐죠? 스킬 이름이? 2 스킬이요. 정답! 네. 야, 제가 해설자도 아니고 그런 거 말해서 뭐 합니까? 역시 2 네. 스킬이에요. 아니 우리가 외워봤자. 네. 그러니까 써먹을 때도 초등 녹화 위치 전환기도 아니고. 어, 그럼 외우시네요 그것도? 네. 하도 말이 많이 나와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카정이나 뭐 이런 거? 근데 이 랭가가 죽었기 때문에 카정은 올 생각은 못할 겁니다. 원래 만약에 카정이 오면 제가 와드 가지고 있는 게 없죠. 이걸 미리 박았어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아 어차피 퍼블을 먹었기 때문에 상대는 올 생각이 없다. 이럴 때 딱 강타를 써주시면 이야. 그 다음에 3레벨은 공포를 찍어주십시다. 두려워. 큐? 네. 이건 그냥 공포라고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큐? 네. 아 공포 흡수! 네 비스킷은 먹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킷 먹고? 네 핑을 두 번 정도 찍어줘야 돼요. 한 번에는 모르니까 네. 바로 가네요. 갑니다. 어? 공포! 어어어어! 공포! 어어어! 침묵! 어? 쭉! 근데 이것만으로도 자크가 아까 몸을 위험해요 위험해! 짭! 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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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어어어어! 잡겠는데요?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요! 오 말도 안 돼! 아! 같이 빠지고 어디 잡으면 잡으면 패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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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브야 무브야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야 모인 다음에 있어 모인 다음에 긴장할 거야 오시까지 오늘 쌍방프가 지금 무브에 간 거죠? 그쵸 끝났습니다 바로 신발 나왔어요 이거는 모빌인데요 네, 기동력의 장화 기동력을 릴레 갱킹 때문에 갱킹을 위해서 마간신을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벌써 1킬 2호씨예요. 와 이거 너무 이상하게 잘 되는데 뭐지? 아, 운이 좋네요. 아, 운도 실력이죠. 네, 그렇죠. 일단 이 정글을 돌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뭐 사실 죽인 거 별것도 아닌데 환호성이 너무 커가지고 의외니까 의외로 내가 고수가 된 것 같아. 아 지금 W를 마스터하시는 건가요? 네. 원래 W랑 Q랑 둘 중에 하나를 마스터하는데 보통 공포를 먼저 마스터하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잘 컸다 싶으면 또 빨대를 또 마스터해주면 좋습니다. 흡수를 세니까요. 정글을 좀 돌아주시고 흡수 빨아줘요. 아 미드 이지네요. 지금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지금 뭐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됩니다 그냥. 네. 여기 가면 좋은데요? 네.